우리가 강남까지 출장에 가서 신차 검사를 하고 왔지 않습니까? 근데 외부에서 보는 거는 아무래도 좀 부족할 수가 있어서 신차 검사 한 번을 더 해야 돼요. 많이 부족하죠. 그래서 우리가 또 업어 와서 마포까지 왔지 않습니까? 실내에서 조명해 보고 다시 한번 검수를 해보겠습니다. 아까 했던 곳이 이렇게 여기는 뭐가 문제였죠? 괜찮아 보이는데? 아 이런 식으로 2차 얼마짜리입니까? 3잔 3천? 아 하나 더 3억? 8천 정도? 그렇게 비싼 차가 마감이 저러면 어떡합니까? 영국 갱정. 아니 렌지로버 안 되겠는데요? 조선차 짱. 그쵸? 제네시스 GNT가. 아니 렌지로버 이거 성명준 한번 다시 불러야겠습니다. 자네가 보기에도 천장에도 아까 뭐가 있었는데? 여기 보시면 먼지 들어간 거랑 칠 뭉친 거. 잡티가 들어있으면은 그건 어떻게 해결을 하죠? 클리어에 잡티가 들어있다 그러면은 샌딩을 하고 광택을 하면 이제 괜찮아지는데, 저거는 클리어가 아니라 본 도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샌딩을 치게 되면 여드름 뽕 나듯이 날 것 같아서 그냥 차주분께 말씀드렸더니 쿨하게 아예 그 정도는 괜찮다. 아 부자형이니까? 또 이 부자형 또 우리가 아는 형이지 않습니까? 아 그쵸. 어, 큰 차 있었잖아요. 엄청 큰 차. 어, 그 차도 사고 이 차를 또 샀어. 그쵸. 또 우리한테 눈탱이 맞겠네. 아유 우리한테 검수하라고 맡겨놓고 지금 해외 도피 갔잖아. 대신 허드렛님들은 다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우리도 남는 게 있어야 장사가 되지. 뭐, 밥 한번 사주지 않겠습니까? 문을 한번 열어보시면 오 실내가 또 화이트네. 엄청 관리하기 힘든 색상만 딱 다 모여있는 차라고 보시면 되죠. 완전 화이트라기보다는 약간 베이지. 네. 테슬라는 완전 순백색이지 않습니까? 아이 테슬라 빨리. 아 진짜 인간적으로 테슬람 그렇게 욕하는 사람 난 블라운 코백이 못 봤습니다. 사이버트럭 보시지 않습니까? 에? 왜요? 압세레타 밟혀가지고 그 리콜 걸렸다고? 아 지들끼리 박은 거? 네. 꽈추 없다고 무시하지 않나? 남자는 내연기관. 아 이거 보십시오. 3억인데 이렇게 더럽게 이게 뭐야? 아 이거야 닦으면 되죠. 안 닦이는 것도 있던데 아까? 다 닦으면 됩니다. 제가 여기 와서 발견한 게 있는데요? 이거 닦으면 됩니까? 아 그거는 아니죠. 그건 안 되죠. 우리 아까 밖에서는 못 보고 지금 네. 실내에 들어와서 잡았습니다. 실리콘 많이 싸진 거잖아요. 그쵸. 잘라내야 돼요? 잘라내면 원래 차대 색상 저게 이제 나올 것 같아서 저거는 그냥 저대로 놔두는 거예요. 실내를 구경해보겠습니다. 탑승. 오 짜잔 어마어마합니다. 어 근데 차 크기에 비해서 디스플레이가 왜 이렇게 작죠? 렌지로버가 이거 전에 이쪽 오류가 많았었거든요. 라디오는 켜져 있는데 액정이 안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, 이게 제가 알기로는 LG 판넬 써가지고 문제가 없고, 엔진도 독일 3사 사와서 엔진도 이제 문제가 없어서 정상적인 차를 이제 출고를 한다 그래가지고 다 사온 걸로 알고 있었죠. 근데 이 레인지로버가 배터리가 엄청 약하지 않습니까? 그쵸. 썬팅하다가도 막 배터리 나오고 그러는데 네. 그거는 개선이 됐나? 전자장비들이 많아져가지고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. 요즘에 국내 차들도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? 저 옆에 있는 젠에도 어 젠테이가? 네 젠테이가도 전장류가 엄청 많아져가지고 뭐 방전 이슈도 꽤 있고 그렇죠. 젠테이가가 얼마죠? 평균적으로 뽑는 분들이 한 7, 8천 정도. 어 그거밖에 안 합니까? 옵션을 이제 적당한 수준에서 넣으면 풀옵션 넣으면 쿠페랑 일반 GV80 기준을 다는데 일반 GV80이 아마 한 9천 중후반 되는 걸로 알고. 우리가 저번에 부자형 거 리뷰했던 GV80 쿠페는 1억이 넘었지 않습니까? 네. 쿠페가 더 비싸요? 엔진 파워트레인 때문에. 아 슈퍼차죠? 네 그게 935만 원인가? 오 이 차는 뭡니까? 터보입니까? 슈퍼차입니까? 얘는 터보죠. BMW 엔진. 아 레인지로버에 BMW 엔진이 들어가요? 네 그래서 문제 없다. 레인지로버가 그 전 디젤 엔진들도 문제가 좀 있었지만 파워트레인 쪽에 이제 문제가 있었어가지고 엔진을 사온 거죠. BMW도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? 한참 우리나라에서 불자동차로. 아 그거는 4기통 딸딸이. 뭐라고요? 4기통 딸딸이. 4기통 차만 그랬던 거예요? 네 4기통 디젤. 얘는 이제 V8. 아 10기통 아닙니까 이거? 8기통. 아 조금 딸린데? 하이브리드 안 들어가 있나?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요즘에는 고급차들도 하이브리드 많이 들었잖아요. 그쵸. 근데 여기에 배터리까지 들어가면은 무게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지 않을까. 아까 제가 차대번호 보니까 공차 중량이 3톤이 넘더라고요. 그렇죠. 브레이크 잘 들을까요? 이 정도를 타고선 근데 그렇게 미친 듯이 쏘시는 분이 없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. 개 중에 있습니다. 그렇죠. 있을 수도 있죠. 우리 아까 강남에 신차 검수하다가 봤잖아요. 아 그렇죠. 봤지. 이거 오늘 한번 해볼까요? 어 계기판 상당히 이쁜데요? 신성이 그냥 300km까지 있더라. 근데 우리나라에 저렇게 못하지 않습니까? 못하죠. 우리나라는 뭐 끼키면 짭해 기록? 여기는 왜 불이 안 들어오죠? 이건 시동 걸어야 들어. 와 엔진 소리 이거 뭡니까? 남자는 내연기관 조신할 까다없어. 8기통인데 이렇게 좋아요? BMW 엔진. 아 한때 또 M층이었죠? M층이었죠. 근데 현기층으로 갈아탔지. 아 그쵸. 아만 돈이 없어서. 실내에서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? 실내에서 이제 이걸로 다
다 할 수 있는 거예요. 온도 조절이라든지 지상고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고. 깔끔한데요? 깔끔하죠. 기아봉이 되게 심플합니다. 딱 이렇게 대놓고 있으면 굉장히 안락한 느낌. 여기 한번 열어봐 주세요. 냉장고. 아, 냉온장고 되는 거예요? 오. 냉장고만 되는 거. 아, 냉장고만. 여기는 컵홀더. 여기는 무선 충전. 어, 그런 거 같네요. 여기. 여기 한번 열어 주세요. 위에 거. 얘는 열었다가 다시 이렇게 닫게. 신한 물건을 와르르 쏟아낼 수 있어요. 아, 완전히 딱 닫히진 않고 네. 살짝 올라가네요. 아, 근데 공간이 되게 협소합니다. 조금 협소합니다. 아, 고개 좀 안 드네요. 네. 어, 근데 그 뚝배기 위에 보면은 손잡이가 있어요. 2열이나 네. 조수석에는 그게 있는 게 이해가 되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그걸 잡고 할 일이 있을까요? 승차할 때 좀 편하라고 한 거 아닐까요? 우리 포터들 보면 여기 손잡이 있잖아요. 승차할 때 그걸 잡고 어떻게 탑니까? 하차할 때는 모르라도 이걸 잡고 이러고 아 이러고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잡다가 여기 뭐 만져서 네. 더 더러워질 것 같습니다. 어, 근데 손잡이가 좀 고급지긴 하다. 아우 엄청 고급져요 지금. 어... 맨들맨들해요. 2열을 한번 봅시다. 와 2열이 간지네. 와 뭐 마이바흐입니까? 이게 2열이죠. 오. 제가 180 좀 안 되는데 또 키 가지고 구라치는 인간이 여기 있네요. 별내에서도 구라치더만. 180 좀 안 돼. 별내는 자기가 185라 그러더라고요. 180 아, 저는 양심적으로 180 좀 안 된다고 얘기해요. 그쵸. 171이나 179나 거의 180이 근접이지. 그쵸. 위에 보면 썬루프. 근데 가운데 갈려져 있지 않습니까? 네. 글라스 루프처럼 저기 터져 있으면 훨씬 낫을 것 같은데. 근데 뒤집어지면은 그거는 안전상 3톤짜리가 뒤집어진다. 그러면은 이게 없으면 그냥 바로 포사삭 되지 않을까요? 그렇죠. 그리고 차도 무겁기도 하니까 네. 주행할 때 뒤틀림도 있을 수 있고. 그렇죠. 그러면 유리가 깨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엄청 잘 깨질 수도 있죠. 여기 스크린이 있네요? 네. 여기는 놓을 게 없네 아무것도. 아 열리는 거구나. 핸드폰 충전 뭐 USB 뭐, 그렇죠. 다 있고 요거는 뭐 시트 조절 이런 거 액정 다 나오겠네요. 그렇죠. 여기 이제 뭐 공기 조절. 아니 땅에 앉았습니다. 조그만 새끼들아. 180도 안 되는데. 네. 시트가 리클라이너 쫙 올라야 되니까. 한번 해줘 보시죠. 아 제가 촌놈이어가지고 이거 켜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아 여기다. 아니 촌놈이라니 그래도 강남 출신 아닙니까? 대 예. 경기고등학교. 바로. 조정 리클라인. 야 이렇게 짧아도 이렇게 된다. 이게 최대 아닙니까? 뒤로 더 누워 보십시오. 자도 되겠네 여기서. 어깨 조절도 되고. 살아 있습니다. 편합니다. 확실히 고급죠. 그리고 여기는 2열 엔터테인먼트. 그렇죠. 모니터가 여기 있어야지. 테슬라 이번에 하이랜드 새로 나왔는데 여기다가 박아놨더라고요. 가전 제품 만드는 애들이 뭘 알겠어. 아까 창문이 조금 뭐가 달랐던 것 같은데 창문이 그쪽에서 조수석도 열잖아요. 어, 이렇게 같이도 되고. 이쪽에서도 그쪽 게 됩니까? 한번 누르시면은 주황 불이 바뀌면서 양쪽. 오 신기하네요. 그리고. 컵홀더를 누르면은 하루 엔종일 이런 승질 나갖고 못 기다리겠네. 야 손으로 빼게 만들지. 아 이러니까 배터리가 잘 나가는 겁니다. 그쵸. 그럴 거면 여기도 뭐 냉온 넣어주지. 그러니까요. 그건 안 되죠? 그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아 얘네들이 생각이 짧네. 생각 좀 하고 할 때 다 넣어야지. 생각 좀 하고 그러니까. 트렁크 공간을 한번 봅시다. 네 가시죠. 열어주세요. 열었는데 차 크기에 비해서 여기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은데요? 뒷자리가 넓어가지고 트렁크가 좀 좁은 듯한 느낌? 아 2열이 엄청 넓지? 네 2열이 엄청 넓어요. 그래서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2열 거 타시는 분들이 이제 골프를 자주 가시니까 보통들 4분이서 타셔서 골프백 4개를 싣는데 4개가 과연 실릴까 약간 그 의문점? 보스턴백이랑 같이 해가지고 2열을 최대한 뒤로 밀은 다음에 발 있던 데 거기다가 4단으로 싸면 되지 않습니까? 뭔 소리야? 아, 소리야. 거기다 바로 올리고 가는 거죠. 그럼 저 2열 시트도 이게 앞으로 접히나요? 네 여기서 아 여기 조절하는 게 다 있습니까? 한번 누르면은 원터치를 딱 락킹을 걸어서 뒤로 누웠다가 아 딱 저런 식으로 보통 손으로 하지 않습니까? 누가 요즘 손으로 합니까? GV80도 자동입니까? 아, GV80 쿠페도 자동입니다. 와 그럼 GV80이 이거에 한 3분의 1 값이면은 저라면은 GV80 젠테이가를 사겠는데 부품값도 싸고 네. 합리적인 거죠 뭐. 이 레인지로버가 또 연예인들이 되게 많이 타지 않습니까? 아, 그쵸 고급진 때문에. 근데 저도 조수석에 타서 한번 다녀봤는데 다른 거는 다 좋아요. 승차감도 좋고 다 좋은데 주차장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부터 차주님도 타워 주차장에 못 들어가가지고 지금 그게 걱정이시라고. 근데 앞에가 되게 길지 않습니까? 그쵸. 그래서 주차할 때 엄청 힘들더라고요. 근데 여자분들도 이런 거 타고 다니는 거 봤는데 강남 누나들 운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. 그분들이야 보험이 있으니까. 아. 어, 얘도 자동입니까? 아, 이건 당연히 다 자동이죠. 비 올 때 여기 앉아가지고. 약간 보면서 이렇게. 아.
앉았을 때 네. 이게 사람 무게를 지탱할 수 있나요? 제가 지금 앉았는 이유가 한 100kg 정도까지만 하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혹시나 또 제가 앉았다가 푹 하면 이제 호기각서 써야 되니까. 아니죠. 센터에서 잘못 들어가면 되죠. 차는 강남에서도 많이 보이고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는데 요 차 말고 비교되는 강남 산타페 있지 않습니까? 아, 예? 강남 산타페 우루스 아니었습니까? 우루스 정도는 약간 좀 보기 힘드니까. 저 오늘만 벌써 3대 봤는데 이거 신차 검사를 갔다가? 아 그건 그렇죠. 널렸더라고요 강남에. 강남 널리긴 널렸죠. 격이 다르죠. 어떤 면에서? 우루스는 좀 더 스포티한 거. 얘는 좀 더 럭셔리한 거. 얘는 비교 대상이 GLS 마이바흐. 아 그렇지. 근데 이거 타고 다니면 좀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. 샵에 오시는 고객님들 보면은 GLS가 좀 더 연배가 있으시고 렌지로버가 좀 더 젊으신 분들. 우루스는? 우루스는 진짜 성공하신 느낌의 분들 차를 좋아해서 이런 거를 타기에는 본인 취향이 별로 안 맞고. 토사장들 많이 타는 것 같던데. 전 얘기 안 했어요. 신차 검수를 다 했고 네. 차도 돌려봤잖아요. 그렇죠. 작업을 또 시행을 해야 되니까 네. 썬팅을 해야 돼요. 네. 우리 부자형이 아내가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제네시스 쿠페는 그 형이 좀 관종이어가지고 안에 보이게 했는데 이 형은 조금 은밀한 부분이 많아. 밤에 너무 어두우면 또 안 보이니까 국민 농도로. 지금 옆에 썬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가서 한번 봅시다. 젠테이가? 사장님 이거 몇 프로예요? 전면 30에 측면 15. 그러면은 이거 레인지로버 네. 30에 15% 해주시고요. 네. 루프는 5%로 해다가 안 보이게 해주시고요. 그러면 30에 15에 5%면은 50이잖아요. 시공 금액은 50% DC. 아, 진짜 웃기네. 런팅을 완료를 해서 블랑코로 딸배를 해서 가져왔습니다. 그죠. 블랑코에서는 어떤 작업을 하죠? 앞번 뭐 PPF 했고요. 전체 유리막 커팅, 하이브로 스틸러 PPF 했죠. 어? 근데 왜 PPF를 앞번 퍼뱃기 안 했습니까? 회장님이 굳이 PPF를 해야 되냐? 그 단차 생기는 거 아니냐? 토회장? 예. 네. 먼저 앞부분만 하고 보여드리고 나머지 이제 전체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단체가 전혀 없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잘 해놨죠. 만약에 우리가 딸배를 해서 갖다 줬어. 네. 중간에 누가 문콕으로 팍 찍거나 그럼 어떻게 해요? 아 그건 이제 뭐 제 손을 떠났으니까. 난 몰라. 요즘 떠났으면 끝이죠. 근데 우리가 처음에 차 샀을 때 뭐 PPF도 많이 하고 또 유리막 코팅도 하지 않습니까? 그쵸. 둘 중에 어떤 게 나아요? 저는 PPF 같다고. 어떤 면에서? 도장면 보호하기에는 사실상 유리막 코팅보다는 PPF가 훨씬 좋죠. 관리하는 면에서. 저는 PPF가 더 낫다고. 스케치가 안 보이니까. 돼 있으면 바로 자동 세차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? 그쵸. 나와서 그냥 대충 물기만 닦아줘도 되는 거니까. 아 그럼 이제 블랑코 안 와도 되겠네요? 아 실내도 뭐 작업 실내 가죽 코팅 해놨습니다. 아 하필 또 베이지 색깔이야. 이런 거는 뭐 잘못 입으면은 바로 위험되는데. 난리 나는 거죠 이건. 제가 오늘 청바지를 입고 왔었어야 되는데. 아 만원짜리 청바지 딱 입고 와서 딸비하면서 바로 위험을 시켜줘야 우리 토회장 형이 좀 빵이 쳐가지고. 그러면 바로 정보 이렇게 넘겨가지고 빈진게 하라고. 좀 바로 빤스런이죠. 아. 근데 가죽 코팅을 하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오염이나 이런 게 안 됩니까? 되죠. 그러면 뭐하러 해요? 쉽게 닦이려고. 가죽에 손상이 없이. 아 거기 코팅층이 있으니까. 네. 코팅층이 없으면 좀 더 강한 약품과 강한 이제 이 솔질로 닦아내야 되는데 코팅을 하게 되면은 똑같이 그 코팅층 위에 오염이 되는데 가죽에 손상 없이 쉽게 닦아내기 위해서 코팅을 하는 거죠. 아, 그럼 이거 지금 코팅 다 돼 있는 거예요? 네. 그래요? 매직증 가져보십시오. 아니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? 제 차면은 했는데 네. 혹시 모르니까 위험이 될 수도 있으니까. 그쵸. 근데 얘는 스텝이 이렇게 바깥으로 많이 튀어나왔습니까? 얼마 전에 신기한 걸 봤는데 네. 이 문을 닫으면 닫히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강남 도산대로에서 주행을 하고 가는데 GV80을 봤어요. 네. GV80도 스텝 있죠? 네, 옵션 선택하면 있죠. 근데 이 스텝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주행을 하던데요? 차주분이 깜빡이고 정비 모드를 해가지고 밖에 나와 있는 상태로 아마 다니시는 걸 거예요. 그러다가 옆차 다 치거나 그렇죠. 더 올라가고 보도블럭 칠 수도 있는 거. 유리막 코팅을 해서 그런지 확실히 광빨이 빤딱빤딱하네요. 네. 근데 어차피 오늘 비 오니까 우리가 끌고 나가면 다시 더러워지니까 갔다가 보여주고 다시 블랑코로 디테일링하러 와야 돼. 안녕히 계세요.